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이 신이 확실히 일본을 버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5월 22일 오전 4시 15분경에 일본 이 세토나이카이 여기에 그 이오나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 이 세토나이카이에,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이오나다가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에이메현이 있죠. 오이타가 있습니다. 구마모토가 있고요. 미야자키가 있죠. 가고시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치현이 있고 여기에 난카이 트러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겁니다. 지금 또한 여기 히로시마도 있죠. 여기 히로시마가 있고 여기 야마구치가 있습니다. 여기 후쿠오카, 여기 사가현, 나가사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여기 굉장히 우선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지진이 났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이 에이메현이 이와트 해안, 그다음에 오이타, 그다음에 아소산의 폭발, 구마모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똑같은 지역에서 2014년도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2014년도에 지진을 보면은요. 같은 지역입니다. 예, 구니사키. 이 구니사키에서 6.3의 지진이 2014년 3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니사키의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3월 14일이죠. 6.3의 강진입니다. 거의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이타 현과 여기 보시면은 바로 거의 그 지역입니다. 지금 이 세토나이카이. 이 세토나이카이에 지금 이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이오나다.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그 지역입니다. 여기 에이메, 오이타, 그다음에 뭐 큐슈, 저기 구마모토 하고 뭐 가고시마, 후쿠오카. 이 당시에도 이 지진 때문에 2014년도에 제가 이 기억을 합니다. 2014년도에 이 지진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걸로 저도 놀랐고요. 그때 당시에 이 6.3의 지진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줬단 말입니다. 이 지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지금 2021년도 5월 22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놀린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메현, 오이타, 아소산,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치현, 난카이 트러프. 이것 때문에 놀랬던 거예요. 영향을 주변에 다 줬단 말인데, 워낙 6.3의 또 강진이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 것도 그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2014년도로 와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의 지진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3월 14일, 잘 보십시오. 3월 14일, 3월 14일이죠. 오전 2시 6분 50초, 진원의 깊이는 79km였는데, 보시면은, 3월 14일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죠. 시부시. 여기는 이제 이 가고시마에서의 3월 19일, 4.2의 강진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쿠시마. 쿠시마는 이제 미야자키의 최남단입니다. 4.6이죠.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3월 14일 오전 2시, 그다음에 3월 13일 오전 7시, 3월 19일 오전 6시, 거의 그 며칠 사이로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전또 중요하게 본게 뭐냐면 이 지바현 쪽에 지진이 났다는 거죠. 이 지바현 쪽에 연속해서 지진이 나더라라는 거죠. 하사키라든지 계속 지금 이 지바현 쪽에 계속된 이 사쿠라, 여기도 지바현입니다. 사쿠라 아시죠? 지바현의 그 군발 지진, 최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모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당 3월 9일이죠. 다 보면 3월 9일 보시면은 다카야 지금 최근하고 다그 거기서 거긴데 지금 기후현 나가노 다 시가 기후 후쿠이 나가노 다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노 쪽에서 또 오타카 3월 4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즉, 이 당시의 지진을 보니까 3월 17일 이와끼현 보십시오. 계속 지금 지진이 최근과 그 3월 지금 초부터 이 지진들이 다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연달아서 계속 강진들이 이만한 지진들을 보십시오. 나고 있습니다. 도쿄하고 바로 도쿄도와 바로 근역에서 지금 지진하고 있죠, 또. 도쿄도. 사이타마라든지 이쪽.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뭐 야마나시, 시즈오카, 아이치, 뭐 기후, 나가노, 니가타, 군마, 도치키, 사이타마, 가나와 다 그쪽에서 지금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와의 연관성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왜 갑자기 이렇게 그 2022년 5월 22일과 유사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이 마리아나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마리아나는 어떻게, 저는 마리아나 그 법칙을 헤드쿼터로 본다가, 물론 그냥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이 의견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연구 분석에 의한 것이지 절대로 어떠한 그 지진 학계에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한기로 듣고 그냥 한기로 흘리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그 3월 초부터 괌, 말씀드린 괌이죠.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드디어 북 마리아나, 괌과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에서 지금 3월 6일 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3월 11일, 3월 6일, 요 시점에서 마리아나에서 이제 그 조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5월 22일 날 이오나다, 세토나이카이의 이오나다 지진, 이또 거의 유사한 똑같은 지역인 거의 그 바로 거기랑 거의 똑같다고 저는 거의 그 지역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쿠니사키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3월 14일, 3월 6일 북 마리아나에서 조정을 했던 그러니까 마리아나에서 3월 6일 날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월 14일 날 2014년 이제 이 군의사기를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5월 22일 날 지금 이 세토나이카이의 이오나다의 지진이 2014년 3월 14일에 거의 그 비슷한 지역인 이 쿠니사키의 지진과 유사하다. 근데 그 지진이 역시 그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마리아나 쪽에 이쪽 라인이 움직이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2014년 3월 이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면서 3월 요한 지금 한요한 3월 달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월 달의 지진을 전 세계 지진을 보면 2014년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난세의 제도 보십시오. 계속 큰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죠. 난세의 제도에서 그렇죠? 나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진 나고 있죠. 대만도 지금 많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화리엔 거기 바로 거기죠. 나면서 근데 저는 또본게 중국을 한번 봤어요. 근데 중국을 보니까 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도
많은 지진이 나더라는 거죠. 중국에도. 제가 지금 서칭을 지금 보시면은 그한 일주일 텀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냥 일주일 정도로 3월 1일부터 제가 서칭을 했죠. 3월 1일부터 서칭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서칭을 해가지고 이제 3월 초순까지 이제 보는 건데 3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중국 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3월에 중국에 많은 지진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중국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티벳 그 시장으로 보이죠? 나치 여기 거기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맞을 겁니다. 나치스 우리 항상 얘기하죠. 그 나치스 비루시엔 거기요. 우리 항상 얘기했던 그 중국의 그 시장 티벳의 나치스 비루시엔 역시 마찬가지 거기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할 나치스 비루시엔은 시장은 항상 나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면 제가 그 이유를 보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 3월에도 2014년도에도 많은 지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많은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보시면 4.6 비교적 강진입니다. 4.7 보시면은 4.2 여기는 이제 범하 여기는 범하 미얀마를 얘기하겠죠? 미얀마 4.1 거의 뭐 중국과의 그이 미얀디엔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과의 접경지대 그 윈난성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당시에 근데 이쪽 범하 그러니까 미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얀마 쪽에 그러니까 또 역시 지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3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더 이제 3월 달을 제가 좀더 이제 조사를 또 해볼 건데요. 2014년도를 3월 달만이 아니라 2014년도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3월 초에 이렇게 중국이 많은 지진들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역시 중국에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그렇습니까? 3월 8일 4.4 강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죠. 한 5점대 가까이 나는 지진들이 많이 있다. 제가 2014년을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좀더 이렇게 우리가 물론 수십 년 동안에 계속된 많은 그런 지진들을 계속 조사를 해왔고 계속 봤어. 2014년도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봤는데 또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 또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긴 봤습니다. 제가 영상에 항상 올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 근데 이제 이러한 또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에 대한 지진보다는 중국이 지금 일본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의 지진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그 오늘 발생한 이 이오나다의 지진이 과거의 지진을 양상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그 어디죠? 이 가고시마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오나다의 지진 이후에 이 가고시마라든지 그 미야자키 그리고 이쪽 그 어디죠? 이 지바현 그리고 이제 그 도호쿠 쪽으로 지진들이 날 수가 그 다음에 도쿄도 쪽이죠? 도쿄 그다음에 지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다음 도호쿠. 그다음에 여기 오사카의 간사이 쪽도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우리가 이쪽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 지바현과 이 도쿄도 이쪽으로 막 지금 지진들이 이게 지금 3월 그 며칠 일주일에 한 며칠 사이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도쿄 쪽에 이 지바현 쪽에 굉장히 많은 또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세이 제도 역시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나 법칙의 마리아나 쪽을 잘또 유심히 봐야 된다. 2014년도의 기준으로 봐서, 물론 중국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1954년도 말씀드렸었죠. 그 54년도의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뉴질랜드라든지 이 바누아투 쪽도 좀 보긴 봐야죠. 근데 거의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진행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 초에 역시 뉴질랜드나 바누아투, 피지 통가에서 지진이 났을 겁니다. 뉴질랜드 3월 21일, 3월 9일 역시 있지 않습니까? 3월 초에. 그렇죠? 3월 10일 거의 그 시기에 뉴질랜드 법칙이 나오고 바누아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포트빌라 쪽을 볼까요? 수도인 그쪽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바누아투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포트빌라 보이죠? 바누아투로 보이는 여기가 그러면 바누아투죠? 4.7 3월 18일 그러니까 3월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이런 많은 지진들이 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바누아투부터 피지, 통가, 뉴질랜드 지금 계속 지진 나고 있죠. 남태평양이 움직이거든 북마리아나, 이즈제도 그쪽으로 다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월리스푸트나도 움직이고 있죠. 이 월리스푸트나 역시도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났던 건데 월리스푸트나까지 움직인다는 건이 당시의 지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수많은 지진이 불과 한 몇,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고 있느냐. 파피아뉴기니 같은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고 있는 이유가 6.1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2014년에 우리가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연구할 때 2014년, 2011년도 그러니까 이제 3월 초니까 2, 3, 4, 3년 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를 아직도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항상, 근데,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 시점과의 향후 연관성을 보고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